什么安静的人啊？哪人这边是庞大大家是不是充分的把你来的是你的你给可能是好像是爬不过的经济充分的感觉자지금주행하시는레코드라인잘지급하셨다가후비로이동하시면요이레코드라인따라오시면은충분히뒤에서도주행하셔서따라오실수있습니다계속해서지금탈락이올라가고있고요차량간격아주좋아요지금자 50m 에서살짝브레이크가있습니다자오른쪽부터오른쪽바로왼쪽턴바로왼쪽돌리세요바로왼쪽그렇죠아까보다훨씬좋아하셨어요1번차량자충분히감소자안쪽으로전면다가갑니다자1번차량오른쪽으로스포주세요오른쪽자2번차량이제선두차량되실거예요1번차량은 N5 택시차량지나가시면맨후에합류해주십시오자북쪽가서주행하실때도마찬가지예요차량간격두대유지해주십시오간격벌리시고달리시고이런식으로주행하시면요전체대열이스피드가올라갈수없어요자다섯분이서로배려해주셔야됩니다자정상주행하겠습니다자보면은지금1번폰에러버폰이쓰러져있지않았는데지금쓰러져있고요드라이빙하실때집중하셔야돼요다시한번충분히감소아까말씀드린것처럼마인드컨트롤이아주중요해요절대무리하시면안되고자신이17개코너가충분히완벽하게주행이되면 71% 올라가시는거예요절대앞에차량이 80% 가완벽하게그차량따라가시다가보면은코스이탈이나사고가발생할수있습니다자감속하시면시선왼쪽으로돌리세요먼저돌려야돼요시선탈이지금보면대부분고객님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넘죠. 자, 저희 직선에서 이제 위치한번 바꾸도록 할게요. 자, 1번 차량 이쪽으로 주세요. 자, M3 파란색 차량 이제 1번 차량 되시겠고요. M3 빨간색 차량은 M3 깜짝색 차량 지나가면 합류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들 앞쪽으로 쭉쭉 뺄게요. 바로 합류하실 수도 있고 쭉쭉 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상 주행할게요.
반도체 원하시면은 지금부터 더 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행하실 때 기타 흑미탈 신경 쓰지 마세요. 추월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자신이 가고 나는 드라이빙 라인만 잘 보세요. 주행하시면서 왜 에이펙스로 다가가지 못할까? 원인을 계속 주행하시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속 똑같이 타시면 안 돼요. 주행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직선구만 돌아보시면 다가가게 달릴 거예요. 에는 타워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가가게 직선구만 나면 쭉 달리세요. 자, 1번 차량, 2번 차량 바로 가도 쭉. 2번 차량 바로 달리세요. 자, 지금 제 차량 같은 경우 X5이기 때문에 출력이 좀 낮기 때문에 간격이 짙어집니다. 150m에서 브레이크. 자, 제가 다음 타이밍에는 조금 더 일찍 엑셀레이터를 밟을게요. 1번 차량은 바로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간격은 제가 알아서 맞추겠습니다. 직선에서 다시 한번 달려볼게요. 자, 1번 차량은 타이밍 바로 출발하시면 돼요. 제가 알아서 맞출게요. 직선으로 나오시면 달리세요. 자, 쭉 달리세요, 1번 차량. 2번 차량도 바로 가서. 그렇죠, 좋습니다.
타워를 껴보시고요. 자, 150m에서 브레이크 충분히 감소. 자, 1번 코너 뒤에. 자, 2번 코너 자연스럽게 들어가시면 돼요. 기관사에서 대화 정보 받아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1번 차량 구간이 아주 좋아요. 마지막 코너 주실 때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좋아요. 1번 차량 오른쪽으로 꺼주세요. 맨 후에 M3 뒤에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M5 차량 앞쪽을 쭉 오시고요. M6 승차 차량 맨 후에 붙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직선에서 오늘 탑승하실 때 출력을 느껴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할게요. 주행하실 때 지금처럼 맞춰서 주행해주시고 마지막 100m 직선에서 한 대 한 대씩 좀 간격 벌려서 쭉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가이드라인이 계속 쓰러지고 있어요. 주행하실 때는 이 가이드라인 쓰러지지 않게 주행을 해주셔야 돼요. 멀리 보시고 차를 계속 그렇게 컨트롤하시면 충분히 빠져나오실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보지 마세요. 다시 가고자는 방향 보셔야 돼요. 이 러브콘을 보는 순간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항상 스몰 테스트 아웃이라고 기억하세요. 레코드라인을 제대로 타셔야지 거리를 멀리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간격을 좁힐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레코드라인을 제대로 못 맞추시면은 거리를 멀리 두기 때문에 앞에 차랑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직접 직선과에서 대화 정리 한번 할게요. 자, 4번 차량 쭉 붙어주세요. 이제 파란색 차량 가격 너무 떨어지시 앞쪽 차량들 간격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M6 코펠 차량이 출력이 더 높기 때문에 직선 구간에서 타이밍 조금 늦췄다고 말리네요. 그 대신 브레이킹 포인트를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코너 주기 전에. 자, L타워의 직선을 다시 한번 느껴볼게요. 자, 1번 차량 쭉 달리세요. 코너 쭉 미세요. 있으니까 쭉. 저는 점점 멀어지시면 안 돼요. 쭉 달리세요. M6 코펠 차량 바로 출발하세요. 자, 150m부터 브레이크 충분히 감소. 전차량 200m에서 엑셀 떼어주시고 150m부터 브레이크 밟으세요. 스쿠터 차량도 동일합니다. 충분히 150m부터 감속해주셔야 돼요. 자, 좋습니다. 자, 1번 코너 잘 들어오셨고요. 4번 코너 충분히 감소. 진입하실 때 충분히 감소, 그 다음 시간 처리, 그 다음 실기 조작, 에이펙스 통과 후 부드럽게 감소, 이 모든 부분들, 이 박사 17개 완벽하게 진행을 하셔야지 완성이 되는 겁니다. 70%가 완성됐으면 71%, 2% 조금씩 올리시는 거예요. 자, 직접 직선으로 다시 한번 대열 정비. 자, 저희 이제 시간이 벌써 50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진행하는 시간이 이미 끝이 났었고요. 고객님들이 지정
충분히 MFR을 느껴보시고 천천히 컨트롤을 함께 해주십시오.